이두 가지 모습이 관찰되는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들은 95%의 높은 확률로 나르시시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 라붐 시큐리티 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휴대폰 사진만으로 그 사람이 나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라붐 시큐리티 TV에서는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 그가 나르라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공통점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어요. 나르의 특징 중 저도 상당 부분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르인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자주 달렸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시간은 우선 우리 모두가 궁금한 휴대폰 프로필 사진으로 그 사람이 나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나르일까에 대한 명쾌한 결론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궁금증 확 풀리실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나르와는 달리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과 카톡 프로필 사진만으로 그가 나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하고 재미있는 시간 들어가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셀카 많이 찍으세요? 요즘은 나를 드러내는 시대이고 코로나 이후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지다 보니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사진을 올리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이 SNS 계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소통을 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MKYU 굿즈월드 챌린지를 통해 운동, 독서에 관한 사진을 인스타를 통해 꾸준히 올리기도 했고 켈리체 회장님이 진행하시는 독서 프로젝트, 운동 프로젝트, 지금은 시각화 프로젝트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운영 중이고요. 이처럼 시대 흐름상 SNS를 통해 사진을 올리는 일은 필수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는 SNS 홍수 속에서 그 많은 사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가 나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초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꾼다. 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 나 자주 바꾸는데? 사진을 자주 바꾼다고 해서 모두 나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절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지금은 2023년도인데 2020년 화이팅이라는 문구와 사진은 다른 면으로 보면 너무 자기관리도 안 하고 게을러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상이나 기분전환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건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르들의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그 이유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시선 강탈, 칭찬, 관심, 주목받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나르들의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을 살펴보면 방치, 무관심, 학대, 폭력,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거나 부모가 모두 살아계심에도 어느 한쪽 양육자의 가출, 부재 등으로 즉 사랑받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 수치심, 시기심, 분노, 모욕감, 외로움 등이 내면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들은 찬사를 유독 병적으로 관망하는 거예요.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죠. 이 나르들의 내면에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잘난 사람, 내가 최고 라는 마음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짜 잘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자화상이에요. 환상이죠. 옆구리 꾹꾹 찔러서라도 부러움, 칭찬을 받아내야만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들은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합니다. 이것은 뇌내 호르몬인 도파민과 관련이 있는데요. 잉? 나루와 도파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도파민은 우리 뇌에 있는 행복물질이에요. 학습,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환경 적응, 높은 업무 성과를 이루었을 때, 더 발전된 모습을 이루어갈 때마다 기분 좋게 흐르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 덕분에 우리가 어제보다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분 좋은 노력과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르들의 도파민 분비 방법은 또 이상한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쭉 나열해 드릴 테니 내 주변 그 사람 나를까 아닐까 알쏭달쏭 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일명 거짓된 자화상입니다. 학력 위조, 부풀려 말하는 거짓 재산, 폭력, 바람, 알코올 중독, 사기 등의 이유로 이미 이혼한 부모를 인꼬부부로 둔갑시켜 말한다. 대화에 필요치 않은 형제, 부모, 자식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모습이 아닌 스스로가 꾸며낸 모습이죠. 비싼 명품 가방, 고가의 시계, 외제차 등을 카톡 사진에 자주 올린다. 이들의 대부분은 로그가 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기혼자라면 자신의 사진보다 아이 사진만 자주 올라와 있다. 실제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일 경우 보여지기식 사진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사진을 올리겠죠. 보신 바와 같이 이들의 과시, 관심, 칭찬 욕구는 스케일 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인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나르니까요.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이들의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젠 아셨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 주변 가까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곁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물들어 버릴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노출이 심한 사진, 고뇌하는 사진을 올린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나르는 매우 피상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보통 사람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상적이란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야말로 나르에게 딱 맞는 표현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내면의 풍요나 새로운 지식 습득으로 성장된 발전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모습, 관심, 칭찬, 인기에만 온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 제목인 노출이 심한 사진, 고뇌하는 사진들은 딱 봐도 인상이 찌푸러지거나 거부감이 들게 하는 사진이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본인이 진짜 섹시하고 예쁘다고, 정말 이성이 한눈에 뿅 가도록 멋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신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너희 아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나는 대단히 잘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영국 브루넬 대학교 파라마샬 박사가 500여 명의 SNS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자기애가 강한 나르일수록 유독 자신의 몸사진을 엄청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율이 좋은 날씬한 몸매나 건강한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와는 상관없이 그저 노출만이 목표인 사람처럼 그런 옷을 골라 입고 사진을 올리는데 정말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때론 장뜩 보정된 사진을, 조작된 사진을 진짜 자신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짓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을 본인 스스로도 진짜라고 믿고 있고 타인에게조차 강요하는 나르의 전형적인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고뇌하는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기 때문인 것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뀐다,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린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관찰되는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들은 95%의 높은 확률로 나르시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초반에 예고해드린 나르의 특징을 보시고 제가 나르인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라붐 시클리TV 속에 나르에 대한 특징 여러 편의 영상이 있지만 나르의 대표적인 특징 간단히 짚어볼까요? 공감 능력이 없다. 자기애가 지나쳐 과도하게 타인의 주목받길 좋아한다. 칭찬받는 일에 목숨을 건다. 타인은 오직 자신의 이동수단일 뿐이다. 상대를 밟고 꺾고 무시해서라도 자신이 반짝반짝 빛나야 한다. 바람둥이가 많다. 내면보다 외모 치장에만 관심이 있다. 등등. 표면적으로 굵직굵직한 특징도 많지만 속속들이 파고들어 보면 엄청나게 이기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중 몇 가지가 나에게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그 끔찍한 나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르라면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잘난 맛에 사는 나르는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타인의 고민, 노고, 슬픔, 상처, 문제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자기개발, 내면성장, 타인과의 건강한 공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쓰레기를 받아줄 대상, 오빠 멋있어요, 대단해요 라고 해줄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또는 자기보다 높은 대상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들이 건네는 돈이나 선물 따위를 받아내기 위해 혹은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값싼 애교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나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 영상도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나루들은 처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제가 본 나루 중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짠 듯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안녕. 라붐 시킬리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나르시스트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시해드린 나르시스트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 각 4단계 실행해보셨나요? 그리고 조금은 마음이 평온해지셨나요? 쉽지 않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영상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까지 클릭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나를 손절하고 힘든 관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히든 카드, 이름하여 나르가 위험한 진짜 이유 탑 3. 매번 나약해진 마음 다시 한번 정신줄 확 잡게 해줄 밤하늘의 길잡이 별 같은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나르가 위험한 진짜 이유. 첫 번째, 나르시스트는 어설프게 채워진 깡통이다. 잉? 깡통? 뭔 말이래? 여러분, 깡통이 어떤 때 소리가 나죠? 빈 깡통이나 반대로 속이 꽉 찬 깡통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채워진 상태에선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소리 또한 요란하죠. 나르가 바로 이 빈 깡통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란하다는 의미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어설프게 채운 경험과 어설픈 지식을 말합니다.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나르들은 딱 한 권 읽은 그 낮은 지식으로, 어설프게 배운 경험으로, 얕게 만났던 시절 인연들로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부풀려 떠들어댑니다. 나르는 나르가 아는 지식과 그 세상이 전부이기에 그것으로 상대를 어떻게든 누르려고 들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이나 이해와 공감으로 만들어진 탄탄한 인간관계,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의 위에 올라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회사 사장님, 평소 존경하던 멘토, 유명 연예인, 작가, 정치인 등 이렇게 상대가 넘사벽이라면 나르는 어떻게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반성하며 깡통 소리 당장 멈출까요? No. 에이, 그렇게 인간적이라면 나르가 아니죠. 이 나르들은 어쩌다 상대와 가까워진 게 아닙니다. 이미 희생양의 사회적 위치, 성향, 업적 등 스캔을 끝낸 후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대단할수록 자신을 빛내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연을 끝내기 전까지, 즉 이용 가치가 있는 지금은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를 반짝반짝 빛내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 지적, 경제력 등의 능력은 이미 나르의 것이 되어 덜그럭덜그럭 깡통수리를 내며 그를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과 동시에 교체품을 찾는다. 나르들은 처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제가 본 나르 중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짠 듯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말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무능력, 어릴 적 너무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못 이룬 꿈, 이혼, 조금 부족한 외모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압도적 1위는 바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한쪽 부모의 부재, 부모들의 잦은 싸움과 폭력, 알코올 중독, 외도 등으로 상처투성이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동정심을 얻어내는 거죠. 게다가 이미 스캔을 끝낸 여러분들의 업적과 재능을 극찬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헌신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기까지 해요. 그야말로 간신이에요. 간신이란 간사한 신하라는 뜻이죠. 자신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고 상대를 향해 헌신하고 존경한다는데 누가 마음을 안 열겠어요. 이 사람 나를 정말 믿는구나, 진심이구나 싶겠죠.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심의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들은 이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대신할 교체품을 찾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이게 나르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끊임없이 상대에게 강요하고 짓밟고 잘난 지인들을 주변에 포섭해 놓지만, 그렇지만 나르들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의 왜곡, 철저한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미지이기에 언제 들통나버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잔뜩 부풀려진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보급품을 준비해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열정적인 사랑의 경우 유효기간은 900일에서 3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도파민, 엔도르핀, 페닐에티라민 등의 호르몬이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뇌과학적으로도 참 의미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이처럼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인데 이 나르들은 이것조차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참 무섭습니다. 900일도, 2년도, 3년도 아닌 그렇게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드러내면서까지 존경한다던 사람과 만남과 동시에 교체품을 찾는다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나르가 이성관계든 부하직원이든 친구였든 간에 그 관계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르의 계산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 이길 방법 있나요? 바보같이 믿고 몰라서 당한 사람 잘못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키우고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데 선수이다. 우리 흔히 시작이 좋은 사람보다 끝이 좋은 인연을 좋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나르들의 끝은 어떨까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별 혹은 손절을 나르가 아닌 여러분이 먼저 말한다면? 나르들은 늘 자신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타인을 조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상대가 먼저 이별을 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별을 먼저 말해? 이들이 여러분께 보냈던 찬사, 간신놀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르들에게 타인은 이용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한 나르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입으로 먼저 이별을 말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곁에 묶어놓으려 할 겁니다. 자기 지배하에 가둬놓기 위해 조정을 한다거나 창피를 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죠. 내가 너무 심했나?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정말 진심일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안해하고 있을 때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뒤집어 씌우면서 본인은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남들 보기에 순하고 착한 어린 양의 연기를 합니다. 이들에겐 절대로 내 잘못이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미지 관심 없어요. 너무 뻔뻔하고 냉정하며 도덕관념, 공감 능력이 없고 가슴 속에 건강한 내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부풀려진 허상 속 자기를 진짜 자신의 모습인 양 떠들어댔던 것처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인간 쓰레기로 잔뜩 부풀려진 채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깔아내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들께 보여줬던 행동은 어떻게 된 거죠?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우월하면 할수록 그걸 짓밟았을 때 그 대단한 사람을 이겼으니 자신은 그보다 더 우위에 올랐다는 큰 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이 본 여러분들의 일부의 모습은 그 모습이 전부가 되어 있고 거기에 나르의 악한 사심까지 더해져 아주아주 더럽혀져 있을 거예요. 자신이 비교 우위를 찾고자 하는 목적인데 정말 추잡한 상황까지 갑니다. 정작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인데 어느 순간 나쁜 사람,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 분야에선 나르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인정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루가 시기하는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본인의 열등감이 드러나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설프게 채워져서 요란한 깡통 소리를 내고 만남과 동시에 교체품을 찾고 피해자를 교묘하게 가해자로 만드는 이 골치 아픈 나르시스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제시해드릴 첫 번째 방법은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만만하게 행동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이미 나루와 엮였다는 사실만으로 만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반응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매너 없는 전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횡설수설하는 어이없는 문자를 받더라도 나를 심하게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무반응하셔야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말이든 화를 내든 반응을 보인다면 끝. 나르들은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아싸, 물었군. 그 순간 경계선이 없는 나르의 먹잇감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 대 인간적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인지 아니면 어떤 상처나 단점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프지만 뼈 때리는 한마디 할게요. 그와의 만남은 함부로 인연을 맺은 내 잘못이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시절 인연이었다. 그냥 흘려보내주세요. 저의 영상 댓글이나 나르에 관한 영상을 보다 보면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하는 방법이란 영상도 있던데 제발 복수, 미워하는 마음 품지 않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 그 말들은 그가 아닌 내가 먼저 듣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운, 너무 고마운 나에게 미움을 주지 말잔 뜻이에요. 나를 아껴주고 예뻐해줘야 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은 내 잘못이지 나의 그릇이 작았던 탓이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독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을 먼저 뽑아야 합니다. 대체 누가 나한테 화살을 쏘았냐 하면서 화살에 꽂힌 채 범인을 찾아다니는 사이 내 몸에는 독이 퍼져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아닌 내 몸이 다시 치유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초점을 나에게 돌려 사랑을 주는 현명한 사람, 마음근육 단단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지난 영상 선을 넘는 나루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 4가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제보다 더 큰 오늘, 그리고 어제보다 더 예뻐진 여러분들께 사랑을 보냅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Love Secret 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하지만 가족, 배우자, 형제, 자매, 사랑하는 연인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오래된 인간관계처럼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그 사람, 바로 내 주변의 나르시스트, 알아볼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도 있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는 굵직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라디오를 듣듯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께선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신 후 라붐시클리TV에 업로드된 나르시스트에 관한 영상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모습으로 잘난 사람인 양 우리 주변에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당장 손절해야 할 위험한 나르시스트의 특징 알아보기 전 우리 사랑의 빈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할 나르시스트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보다 주변 사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 이야기보다 난 누구랑 친해, 난 누구도 안다 라는 식으로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일명 인맥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보여지는 모습, 포장된 모습에 굉장히 집착하는데요. 외모가 뛰어난 누군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의 장점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르는 타인과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인드죠.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했다는 건 그 사람이 이미 나의 어떤 점에 대해 착취할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 열등감을 자기 망상이란 포장지로 곱게 포장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상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완벽 그 자체인 자신이 실수 같은 걸 저지를 리 없다고 믿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면 뭐 저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불같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곱게 포장한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는 게 잘 짜놓은 각본인데 이를 거스르는 타인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니까 짓게, 니가 감히, 너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면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의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사는 이야기 등 상대방의 이야기는 도통 관심 없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요. 자기 자랑, 남의 험담, 심지어는 앞에서 잘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비난까지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분들을 종종 대면할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정말 에너지뿐만 아니라 온몸에 피가 다 말라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자신의 이야기만 떠들어대는 걸까요? 네, 바로 공감력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왜 화를 내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상대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다 치더라도 기껏 꺼내는 얘기라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편이 아닌 고통을 준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감정은 당연히 공감력일 텐데요. 이들에겐 공감력이 없다 보니 점점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잘 들어주는 여러분께는 앞뒤도 없고 요점도 없는 수다만 열심히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경계하고 버려진 그를 게다가 볼 때마다 에너지가 쫙쫙 빠지는 그 사람을 굳이 내가 껴안을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손절 대상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 칭찬과 비난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칭찬에 목숨 거는 나르가 타인을 칭찬한다고? 얼핏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나르도 칭찬을 합니다. 가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자신이 칭찬을 받고 싶을 때 상대를 먼저 칭찬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자신감을 충전하려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때 상대를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역겨운 농담이나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 짝꿍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성의 연락처를 얻어내거나 유혹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짓이냐며 버럭 화라도 낸다면 이들은 이때 기분이 최고조로 오릅니다. 여러분들의 질투, 분노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묘한 쾌감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들의 칭찬과 비난이 수위 없이 넘나드는 이유는 여러분과의 관계나 기분과 상관없이 나를 본인의 존재감 확인을 위한 이용 수단일 뿐인 거죠. 이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 자신의 불우하고 힘들었던 성장기 이야기를 누군가 여러분께 터놓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님 자신의 불우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다니 이 사람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대다수가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건 따뜻한 위로나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나를 칭찬해달라라는 속뜻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섯 번째 경우에 남자들에게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속아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나에게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놔 주었고 피해자로 살았을 그의 삶 또한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나르가 노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의 착한 코스프레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해. 안쓰러워. 그러니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봐. 멋있다고 말해봐. 끊임없이 자신을 찬양하라고 강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폭언, 폭력, 돈까지 요구하면서요.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도 보았기에 이 방법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는 이미 그 사이 다른 먹잇감을 찾았기에 이 여성을 외면합니다. 새로운 여성과 썸이 시작되는 순간 이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남성에 의해 이 여성은 스토커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가고 포장된 허상 속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나르의 삶에 정말 최고의 피해자는 주변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종류의 사람들은 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건강한 나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악질의 사람들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접근해 온다면 단호하게 스톱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불필요한 물건을 수시로 버리고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고 기분 좋아지는 물건이나 정성껏 가꾼 예쁜 식물이 있다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고 긍정에너지가 흐르는 가슴 설레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향기로운 삶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두 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리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리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